옥스 브레이크 패드 교체 방법입니다. 양쪽 볼트를 풀어주시고요. 캘리퍼를 제거합니다. 완전히 펴져서 고정핀을 빼주시고 안에 들어있는 브레이크 패드를 제거해 줍니다. 그 후에 새 브레이크 패드를 다시 맞춰서 껴주시고 반대 순서대로 다시 고정핀을 넣어서 고정해 준 다음에 고정핀이 빠지지 않게 끝부분을 휘어서 고정해 줍니다. 그리고 캘리퍼를 다시 장착을 해준 후 볼트를 조금만 조여준 후에 가운데 패드가 로터에 닿지 않는지 확인을 해준 후 볼트를 마지막 끝까지 조여주시면은 브레이크 패드의 교체는 완료됐습니다.